프로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야마하의 THR-100H 듀얼 헤드 앰프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기타 앰프와 앰프를 연결합니다. 앰프 셀렉션 스위치와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파워 스위치, 앰프의 전원을 켜거나 끕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파워 앰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앰프 셀렉트 스위치, 두 개 앰프를 각각 또는 함께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앰프 타입 셀렉터, 다섯 개의 앰프 타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부스터 스위치, 부스터를 끄고 켭니다. 이 스위치를 ON에 두어야 부속하는 풋 스위치를 사용해 부스터를 끄고 킬 수 있습니다. 부스터, 오버드라이브 양을 조절합니다. 게인, 프리앰프의 게인 양을 조절합니다. 마스터, 파워 앰프의 게인 양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프리앰프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미들, 프리앰프의 중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프리앰프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프레젠스, 파워 앰프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리버브, 리버브의 양을 조절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이펙트가 꺼집니다. 볼륨, 전체 사운드 볼륨 양을 조절합니다. 스피커 아웃, 라인 아웃, 폰 아웃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파워 섹션 튜브 타입 셀렉터, 파워 앰프의 튜브 타입을 고릅니다. 파워 섹션 튜브 클래스 셀렉터, 설정된 파워 앰프의 튜브 클래스를 A와 AB로 고릅니다. 스피커 임피던스 스위치, 앰프의 임피던스와 스피커 캐비넷의 임피던스를 맞춥니다. 스피커 파워 아웃풋 스위치, 앰프의 와트와 스피커의 와트를 맞춥니다. 스피커 아웃, 앰프 헤드와 스피커 캐비닛을 연결합니다. 앰프 셀렉터 스위치에 따라 1, 2의 시그널이 달라집니다. 쿨링 팬, 앰프 내부에 열을 식힙니다. 센서가 장착되어 자동으로 팬의 속도를 조정합니다. 그라운드 리프트, 라인 아웃에서 노이즈나 험이 발생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인 아웃, 스피커 시뮬을 거친 라인 레벨 밸런스 아웃입니다. 폰, 스테레오 헤드폰 아웃입니다. 이펙트 루프 샌드 리턴, 외부 이펙터 루프를 위한 샌드 리턴 단자입니다. 풋 스위치 연결, 풋 스위치 연결 커넥터입니다. USB, USB 케이블을 이용해 컴퓨터와 연결합니다. AC인, AC 전원부를 연결합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야마하 기타 앰프 THR-100H 듀얼의 외관과 기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THR-100H 듀얼의 다양한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